네. 다음은 오늘 그 행사의 주최자이시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그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수면도 제대로 못 취하시고 네, 공양도 제대로 이렇게 못 드셨습니다. 우리 도차 일자 네, 우리 주지스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동선사 주지 초격 큰스님, 종회의원 호상 큰스님, 양주 불교 사원연합회 회장 상진 큰스님, 동선사 문화원장 성일 큰스님, 또 수종사 해조 동상 큰스님, 수종사 주지 자연 큰스님, 흥국사 주지 하암 스님, 천혜사 주지 법은 스님, 그리고 멀리서 오신 해인사 배우 큰스님, 선배 스님이십니다. 후배한테 이렇게 격려해서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주시장 강수현 시장님, 국회의원 정성원님, 양주시의회 의장 윤창철님, 국민의힘 양주시 강혜협 안 오셨나요? 양주시의회 부의장 한상민님,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여러 불자님,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대덕스님과 여러 관계에 써주신 연예인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봉산 석굴암에 단풍음악제를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시작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있고 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 10회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음악회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었습니다. 조그만 암자에서 주차장도 없었는데 그래도 석굴암이 여기 그 68년도 진심주 넘어온 이후 통제 지역으로 경주 석굴암은 알아도 서울 근교에 있는 양주 석굴암을 모르는 분이 많아서 그것이 시작으로 석굴암의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각 지방에서도 팬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석굴암이 너무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오봉산 기원과 여기가 청상의 무대라고 그래요. 다른데 산사음악회하고는 좀 틀리다고 그래요. 여기는 연예인들 돈 주고 이 무대에 올리는 게 아니고 돈 받고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자리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이 좋은 만큼 마음의 행복과 기쁨, 오봉산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셔서 가정에 좋은 일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오늘 저희 음악제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오봉산 석굴암 주지이신 도짜 일자 스님께 다시 한번 강령하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